하셔서 계획 참석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체릴재단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모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아픈 모든 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이곳에 임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방역과 소독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학생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이브리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퇴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이 멈추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퇴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는 한 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그 은혜로 살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각 가정들, 각 마음들, 각 심령들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그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늘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제 심령에 늘 잔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일에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랑하기도 원하고 사랑받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기 원하는 사랑을 받는 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전제가 있는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이요, 결국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들이 생명들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이요, 땅에 쓰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긍휼히 보고 자기가 가졌던 작은 감자 하나를, 삶은 감자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거를 이렇게 딱 물어요. 그리고 씹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입을 이렇게 가져가서 아이한테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감자를 그 아이의 입으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한 입, 두 입, 세 입 계속 씹어서 아이에게 그 감자를 넣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굉장히 배가 고프고 소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그 감자 하나를 모두를 씹어서 이 아이를 아이의 입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없어서 이제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는데 아이는 너무나도 잠을 이제 잘 잡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발견한 사실은 그날 그 아기 엄마는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감자를 다 주었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그 헌신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희생과 고통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과 고통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빛이 생기는데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희생과 고통과 헌신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도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셨고 주님을 쫓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고 사랑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 사랑의 길이고 이 사랑의 길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뤘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또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동일한 성경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며 새로운 법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에요. 아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가장 접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숨겨놨다가 자녀를 주시는 어머니, 아이들을 항상 우선시하는 그 자녀의 사랑을 그냥 naturally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사랑이죠.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척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어떤 법이요, 여자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라고 정했을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한 여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돌봅니까? 우리 주법이 당신이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라고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기를 사랑스럽게 보고 내가 돌보는데 그런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켜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싶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싶고 아이를 사랑합니다. 법이 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사랑해서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인데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의 그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 혈육을 넘어서 하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아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와 피를 나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나와 다른 피를 가지고 다른 가정에 살고 다른 곳에서 살고 함께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기에는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시듯 가장 큰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었거든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그 큰 계명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처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남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서 또 친구로서 또 교인으로서 혹시 그 사랑의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성이 잃어버려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 내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요, 그 죄를 치유할 수 없어요. 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성경이 사랑이 그 죄를, 그 허물을 다 덮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내 노력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죄를 치유하고 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치유받은 사랑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사랑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대가를 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고 시험들고 뭐 표면적으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교우의 관계에 그 관계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 뭔가 대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empty라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채워지느냐? 그곳은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자기의 노력으로 막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건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부분, 그래서 꼭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그곳은 항상 비어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채우시고 그곳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사랑의 풍성함이 흘러 넘칠 때에 그 이웃의 조건과 환경과 능력과 관계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 그 심령의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그 1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9절과 10절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랑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자의 가정이나 살인을 당한 가정이나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가졌던 사랑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을 해야 하고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유혹을 떨쳐야죠. 살인할 마음이 있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 탐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웃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이 사단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그곳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더 미워하게 하고 더 증오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이 넘쳐서 베풀어질 때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고 이런 죄악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1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교회들과 가정들과 이웃들의 가정들, 친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옷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옷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났을 때 먼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담배를 끊는 거. 아,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이 흡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 번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담배를 폈어요. 12학년 정도부터. 12학년이 아니죠. 그 국민학교 6학년. 근데 은혜 받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그 니코틴 중독이 사실 됐었을 때예요.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가 또 다시 하고, 드렸다 다시 하고, 줬다 뺏었다, 이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능력으로 끊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정말로 제가 만든 리스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담배를 끊는 것인데, 거기서 첫 번째부터 막혀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루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부담감으로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TV에 그 소말리아의 그 기아 상태를 전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담배 피는 돈으로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느낀 것이, 그 이전에는 do not list,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로 do list, 아, 이거를 꼭 해야겠다는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그런 다음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생각의 전환이 저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두 리스트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뭐 제가 고칠 점이 없어서 두 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리스트를 만드니까 두 날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실천하는 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만드실 필요 없어요. 두 개, 세 개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옆에 분 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 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괜히 그냥 당신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두 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두 리스트를 사랑을 가지고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 love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으로 그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리스트가 사랑을 행하는 리스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퀸피스라는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는 일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저도 좀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두 리스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문자로 되어 있는 모든 행동들을 순종으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바로 사랑의 완성이며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친 그 사랑이 풍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두 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절에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한정적인 숫자를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그 선을 만들고 바른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합니다. 빛과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낮의 모습이나 밤의 모습이 모두 단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낮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과 쟁취와 시기가 일어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다 밤에 이루어지는 게 그 확률적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역사가 밤에 만들어지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밤이라는 이 어둠이 내가 이런 것들 하는 걸 누군가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옆에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웬만히 악한 사람 아니고선 죄를 짓기 참 어려워요. 나쁜 짓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빛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비추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죠.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심령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랑을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신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재렬지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제 가슴에 손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 이 사랑이 저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빛과 같이 전해지는 것임을 아는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기도하는 순간에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두 리스트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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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함을 주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커뮤니티로 나가지 못하고 내 가정 밖을 못 나가지 못하고 내 가정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특별히 저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함 받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율법의 완성의 길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그 삶을 드리기 원하는 가정과 그 심령들을 주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희망이 사라지고 어려움만 남아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승리하며 이겨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 주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 있어 이제 관계성이 무너진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만 하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혹시 무너진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주시고 그 빈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김인종 목사님, 그 김인종 집사님 우리 가정,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례식을 가졌는데 우리 그 가정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남편을 여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찍 가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오는 주부터 다음 주부터 1, 2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패밀리 센터에서 드립니다. 예배 현장 예배 참석 신청서는 매주 미리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현장 예배 지침을 반드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예배의 순서를 간소화하고 45분 이내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됩니다. 1, 2, 3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링크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보내드리는 카톡을 통해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새학기를 맞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9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협조 사항인데요. 감사 헌금이나 기타 헌금을 교회에서 드린 개인 번호가 인쇄된 헌금 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에 하실 경우 개인의 헌금 번호를 써주시면 재정부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인종 집사님이 8월 22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난 수요일에 장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 체릴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두 리스트를 만들어 새로운 사랑의 리스트를 만들며 주님을 기쁘게 할 것들을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체릴제일교회 모든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